음악의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귀를 열었다면 이제는 이 음악이 박이 느껴지는지 박이 느껴지지 않는지 비트가 있는지 비트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귀를 또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은 이 다음 단계의 음악 개념으로서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접근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. 그 이전에 약간 놀이 위주로 비트 앤 노 비트 놀이를 함께 해줄 수가 있어요. 자, 노 비트라면 사실은 부드러운 어떤 느낌이겠죠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시각적으로도 이런 부드러운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스카프 같은 교구를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비트가 없는 부드러운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움직여주고,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부드러운 음악에 비트가 아예 없지는 않죠.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는 비트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노우 비트의 느낌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스카프로 움직여 줄 거고요. 딱딱딱딱 뭐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박이 느껴지는 곳에서는 리듬 스틱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비트를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. 자, 음악 함께 들으시면서 스카프와 리듬스틱 준비하셔서 함께 활동해 볼까요? 박이 느껴지는 것 같아. 1, 2, 1.